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회사에 와서 뭐 연봉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네, 빌사람TV의 김윤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좀 이렇게 함께 하실 분들을 좀 모시고 있어요. 최근에 좀 인원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좀 이렇게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낼 만한 이런 분들이 함께 좀 하기를 좀 원하는데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쪽에 좀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이메일로 간단한 소개서를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외에 다른 일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부동산을 하러 왔는데 뭐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잡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또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렵게 이 업에 왔는데 좀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뭐 우리는 이제 전혀 그런 거는 없고 그리고 이제 존중합니다. 존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나이가 어리고 신입 직원이라 그래서 반말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어찌됐든 신입 직원분들이 오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 존댓말을 하고 제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약간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술 문화라든지 약간 그런 건 또 없어요. 제가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냥 맛집 같은 걸 좀 많이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전혀 일체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퇴근 이후엔 남남이에요. 그냥 남이잖아요. 무슨 가족 같은 회사가 어딨어요. 저희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 본인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불편하잖아요. 형, 동생, 뭐, 그런 거는 저는 좀 선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회사에 와서 뭐 연봉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아마 제일 높게 받으신 분 기준으로 이제 뭐 억대 연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다 성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영업직이다 보니까 성과에 따라서 뭐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 회사는 이 브랜드를 잘 이용해서 제가 브랜딩을 더 열심히 해서 이 영업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거는 제가 좀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영업사원분들 얘기도 많이 신뢰를 하지만 보통 이제 삼성화재 보고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것처럼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이 브랜드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회사는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뭐 20, 30대 30대 초반 분들이 되게 많고 업계로 치자면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그래도 빌딩 중개업 시장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만간 1등이 될 예정이고 네. 저뿐만 아니라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분명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좀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같이 이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